써온다 달았죠 구성훈 선수. 네, 그렇습니다. 신대는 잡아내면 올킬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올킬 잘될 수 있거든요. 이겨를 확실하게 살려줘야죠. 신대는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기수 신상은 무너졌거든요. 신대근마저 무너지게 되면은 오늘 경기 내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번 경기 나 여기서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신대근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스트로의 신대근 선수 11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메두사 7시에 구성훈 선수가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구성훈 선수는 아래쪽. 이번 시즌은 신대근 선수 테란전 성적이 좋지 못했어요. 1승 3패. 네. 하지만 또 테란을 상대를 해야 되는 이런 그 부담스러운 입장이고, 게다가 구성훈 선수에 의해서 2킬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대근 선수가 또 짐을 많이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구성훈 선수가 가면 갈수록 이번 시즌에 있어서는 잘해지고 있습니다.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벌써 2킬을 하면서 2승을 추가했거든요. 물론 박준 선수만큼의 어떤 개인리그 타이틀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프로리그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만 있다면은, 그리고 우승으로 이끌 수 있다면은 구성훈 선수가 평가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게스트릭하고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게스트릭까지 해서 일단은 드론 조금 더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드론 정찰 나가네요. 네, 정찰로는 좋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오버로드 보내고 있는 신대근 선수. 예, 베럭스 짓고 있죠. 네, 구성훈 선수. 예, 뭐 요즘 테란들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이제 빠른 베럭스를 활용을 하고 난 이후에 머린으로 압박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메카닉으로 전환해서 벌처로 콤보를 넣는 이런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오버로드가 베럭스 지어진 위치를 봤기 때문에 바로 예, 스포닝풀을 가죠. 네, 약간 늦은 타임에 가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본 게 다행입니다. 네, 앞마당 가져갔다면은 분명히 구성훈 선수가 찌르고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되거든요. 네. 자, 아래쪽으로 오버로드 내려보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한 신대근 선수입니다. 네. 스포닝풀 짓고 있어요. 위쪽 아래쪽이죠. 정찰 병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빠르게 먼저 베럭스 건설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투 SCV 정찰로 앞마당을 만약에 했다면은 드론들 불러 세워서 네, 조금 잡아먹고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신대근 네, 선수가 이미 발견을 했기 때문에 대응은 좀 순조롭겠네요. 네. 여긴 걸 알겠죠, 이제. 이쪽에 미네랄을 지금 채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못 올라오게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위치는 11시라는 걸 알 겁니다. 네. 에프쭉 네, 막고 있는 구성훈 선수입니다. 머리는 나갔고요. 네. 앞마당에 지금 해체를 펼치고 있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네, 저글링을 이미 찍어놨기 때문에 뭐 네, 펑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도하기가 좀 어렵고요. 이거 그렇죠. 보면은 예, 머리 회수해서 방어하는 게 더 낫습니다. 네. 네, 지금 발견하고 병력을 뒤쪽으로 빼고 있죠. 오버로드 한번 잡아보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늦게 회수하다 보면 또 저글링에 잡힐 수도 있고, 그런 플레이는 절대 구성훈 선수가 나와서는 안 되겠고요. 예. 저글링이 나왔고요. 그래서 SCV로 최대한 저글링 달고 다니면서 바깥쪽으로 못 나오게 만들고 중간에 걸리는 오버로드 있으면 조금 때려주는 이런 식의 플레이가 가능하겠네요. 네. 네. 잡았어요. 들어와야 됩니다. 있어요. 예. 들어가야죠. 안 가요. 네. 오버로드를 잡겠다라는 생각인데 머리 두 개로 잡다가는 저글링이 다 잡힙니다. 네. 때리면은 오버로드 때리다 보면은 저글링들 달려들죠. 네. 예, 숨어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오른쪽에 이거 있고요. 이거 오버로드를 봤어요. 예, 봤네요. 아래쪽에 있는 달려들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머린들을 봤습니다. 네. 여기서 블러싸서 전력을 갖고 있는 신대가 선수입니다. 네. 앞마당 확장이네요. 네. 확장 시도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네. 어차피 좀 밀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구성훈 선수가 생각을 하면서 오버로드 하나만 잡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신대근 선수가 잘 파악하고 미리 끊어줬네요. 예. 네, 정찰 병력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신대근 선수 발견하고 있어요. 예, 정찰 잘 하고 있습니다. 머린도 잘 끊어 먹었고요. 예, 초반에 이제 그 빠른 베럭스를 통해서 앞마당을 먼저 하는 저그를 혼내주려고 했었는데, 예, 이미 오버로드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도 지금 잘 됐고, 전체적으로 그 신대근 선수의 출발이 구성훈 선수의 출발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구성훈 선수가 앞선 두 경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번 경기에서는 자신의 첫 번째 의도가 잘 먹히지 못했어요. 네, 그만큼 신대근 선수 대처가 상당히 좋고요. 네. 네. 머리 남고 앞마당 확장기지. 정찰 계속해주고 있는 네, 구성훈 선수입니다. 신대근 선수 초반 정찰을 통해서 구성훈 선수 빠른 베럭스를 확인하고 잘 막아냈어요. 네. 멀티까지 지금 확인했고. 네. 예, 팩풀이
아래쪽에 예, 올라가죠. 어, 메카닉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또 순서는 달라요. 원래 이제 팩토리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벙커링이 제대로 들어갔으면은 만약에 이제 머린들이 앞마당을 적의 적의 앞마당을 먼저 한다라는 가정하에 머린이 앞마당을 찌르고 그다음에 팩토리를 올리고 그 이후에 멀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좀 다릅니다. 머린이 네. 찌르지 못하니까 일단은 앞마당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진 안에서 투팩이네요. 투팩 준비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네. 신대현 선수는 히드라 리스크대는 올렸거든요. 아카데미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입니다. 아, 요즘 이 대세인 메카닉 전략의 상대, 그러니까 메카닉 전략을 상대로 신대근 선수가 어떤 경기력을 또 보여줄지도 상당히 네. 기대가 되네요. 게스까지 준비하고 있는 신대근 선수. 네. 히드라 리스크대는 먼저 지울 수밖에 없는 게 저, 테란이 지금 병력 안 뽑고 팩토리 올린 이후에 투스타를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히드라 리스크대는 미리 건설해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뭐 스타포트는 아니고 투팩입니다. 네. 네. 아머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구성 선수예요. 그 오버로드 위치가 앞마당, 그 테란의 앞마당에 떠있는 오버로드 위치가 베럭스를 보고 있다라면은 분명히 메카닉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병력 나가는 것까지 파악을 하고요. 앞마당으로 게스통 올리는 것까지 봤어요. 멀쳐도 네. 봤습니다. 오버로드로. 베럭에서 불이 계속 안 들어왔기 때문에 메카닉은 메카닉인데, 예, 메카닉, 그, 그냥 순수 메카닉이냐, 투스타 포트냐, 이거를 잘 파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경기 플레이를 했던 예, 신대근 선수인데요. 네. 네. 잘 맞춰가고 있네요, 신대근 선수. 네. 벌창기 보내고 있는데, 히드라가 나왔습니다. 신대근 선수. 네. 스텐. 엔지니어링 메인까지 준비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네. 골리앗을 어느 정도까지 뽑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은, 구성훈 선수가 스캔을 좀 일찍 달았죠. 네. 네. 이쪽에 해처리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신대근 네, 선수. 스캔 뿌려보면서, 뭐, 이미 마인과 벌처, 마인과 스피드업을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봅니다. 머린 무기가 있어요. 네. 거기다 벌처까지 확보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네. 골리앗을 뽑고 있는 사실을 지금 안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구성훈 선수. 네. 이런 식으로 머린 무기로 이 저글링에 대한 방어를 해주고 벌처는 뒤에 숨어 있거든요. 네. 야, 하나씩 하나씩 지금 다 제거를 해주고 있는 구성훈 선수. 네, 병력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 싫다라는 의도가 확실하게 지금 보이죠. 분명히 벌처 두 개가 뽑혀져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나가 있는 벌처로 대우를 두드리는 상대방의 저글링들을 잡아냈었죠. 자, 네, 벌처 나왔어요. 마인 개발자죠. 컨트롤 잘 해주면은 벌처가 이겨요. 네. 어우.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네.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마인도 있고요. 네. 벌처 세 개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파악했죠. 네, 앞을 확실하게 좀 조여놓고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가는 그런 구성훈 선수네요. 예, 네. 벌처로 이제 순식간에 확 치고 나가면서 상대방의 입구 쪽에다가 마인맷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추가 벌체라든가 이런 것들 체크해주고 그 이후에 상대방의 병력이 어떤 것이 뽑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병력을 바꿔 뽑겠다라는 건데 일단 스파이 안 보였죠? 네. 네, 오버로드 스피드업 됐기 때문에 히드라 대충 뽑다가 상대방의 병력들 잡아내고 마인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드랍까지도 시도할 수 있는 침대가 신대근 선수입니다. 네, 이거 침대 올리고 있습니다. 예. 확인을 했으면 구성훈 선수는 골리앗 더 이상 뽑을 필요 없거든요. 벌처 탱크만으로 충분히 방어해낼 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네. 도시 쪽에 확장 가져가고 있는 신대근 선수. 네. 골리앗 계속 추가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사업과 시즈업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업 시즈업 동시에 한 거죠. 네, 예, 신대근 선수는 무엇보다도 조심할 게 스파이더 마인입니다. 마인이 아주 촘촘하게 매설된 것은 아니고 게다가 오버로드로 마인 위치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대근 선수가 마인에 의한 아주 그 엄청난 피해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네. 피해서 다니고 있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네. 정면으로 한번 신대근 선수가 히드라를 조이다가 드랍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성훈 선수 그것도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그렇죠. 드론 보내고 있는데 그곳에 마인이 매설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두 개 더 늘어나고 있어요. 팩토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드랍이 상당히 강력할 수가 있어요. 구성훈 선수가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네. 상대방의 경력 움직임을요. 그렇죠. 여기서 마인 제거하고 해처리 준비하고 있는 신대근 선수. 그렇습니다. 저기다 이제 해처리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히드라 다수 뽑아가지고 센터 쪽에 마인 매설 더 이상 안 되게끔 만들고 중립 건물 두드려주면서 그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암시를 계속 주는 게 좋아요. 네. 예, 그래야 이제 구성훈 선수가 못 나오니까요. 아래쪽 마인을 제거합니다. 예. 좋은데요, 신대근 선수도. 네. 예. 마인 야오. 3 챔버예요. 3 챔버. 아, 한번 힘싸움 해보자는 얘기죠. 네. 해보자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정말 잘 대처를 신대근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히드라 네. 다수 모으고 있으면서 네. 마인 피해도 안 받고. 오히려 견제 들어오는 병력 다 끊어주고 있어요. 마인 매딕이라면은 히드라 리스크 아무리 많이 아니 보여도 그냥 다 죽습니다. 네. 근데 지금 메카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원 많이 먹고 3 챔버 돌려가면서 업그레이드 많이 된 그런 히드라 리스크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싸움이 가능해요. 그렇죠. 방어 라인
갖추고 있는 구성 선수입니다. 네, 중립권을 두드리면서 위협해주고, 그러면은 위협해주면은 상대방이 분명히 못 나올 게 분명하니까. 뭐 속는 걸 쭉 다 잡아주고 있어요. 예, 마인맵을 못하게 만들고 멀티 쪽 체크 다 해주고 중립권을 두드리면은 상대방이 그쪽 신경 쓸 게 분명하니까. 네. 그동안에 해처리 다수 펴놓고 그 다음에 드론 붙여가면서 3 챔버에서 업그레이드 다다닥. 얼마나 좋습니까? 나중에 후반 힘싸움에. 그렇죠. 네. 맵을 정말 넓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역량에 또 하는 게 테란의 본진과 되게 먼 쪽에다가 멀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동력이 좀 약하거든요, 메카닉이. 네. 그래서 네. 최대한 먼 쪽에, 먼 동선을 이용하면서 멀티를 하고 있는 신대근 선수가 판단력이 좋아요. 네. 그렇죠. 9시 쪽에 마이크 제거를 합니다. 아, 한 기 던져서 보는데 뭐 확실히 보진 못했어요. 네. 이제 있는 대로 등치 불려놓고 그 다음에 드론 있는 대로 붙이고 그 다음에 저글링 히드랑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꾸준하게 뽑아가면서 네. 대규모의 물량 싸움 이제는 준비해야 돼요. 확장 쭉쭉 늘리고 있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본진 포함해서 지금 도합 다섯 곳에서 자원 채취를 하고 있어요. 초함원에서 업그레이드는 돌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포팩이고 또 멀티가 하나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신대근 선수가 더욱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처리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신대근 선수 싸움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까지 돌려주고 있는 신대근 선수예요. 나오면 최대한 센터에서 넓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네. 덮치는 이런 형국으로 가야 돼요. 아, 지금 곳곳에 터렛을 건설해놓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네. 있는 구성훈 선수. 드랍 대비까지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구성훈 선수 일단은 드랍 시도해가지고 자신이 드랍을 시도해서 아까 뭐 프로토스 전과 똑같죠? 네. 예, 벌처 두기 미끼로 던져주고 나머지 드랍은 안전하게 떨어지는. 자, 벌처 빠져나가는 거 봤는데요. 자, 왔어요. 드랍시까지 지금 완벽히 있는데요. 언덕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예, 이게 본진 안쪽으로 본진으로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흔들리면서 구성훈 선수의 경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양쪽. 예. 프로토스가 이런 공격 당하는 것보다 피해는 좀 적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대처는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네, 두 개에서 네. 또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아, 드랍심에 대한 영들을 네.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공격에 당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스파이어가 없으니까 구성훈 선수가 그 부분을 정말 잘 노리긴 했는데 신대근 선수가 벽력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은 훨씬 더 쉽게 방어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피해를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예. 뒤쪽에서 나오는 힌드라도 많이 밟았어요. 네. 예. 자원이 되기 때문에 성급 콜로니 하나를 건설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 전혀 드랍심에 대한 공격에 예측을 못했네요. 예. 반응도 좀 빠른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드론은 잘 뺐습니다만은 예. 유닛이 오는 데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드론 피해를 약간은 입었네요. 약간. 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병력 구성 자체를 구성훈 선수가 파악을 해버렸습니다. 저글링 히드라구나. 네. 본진에 쓰리 챔버 있구나. 네. 지상병력으로 나랑 같이 싸워주겠구나. 이런 생각 구성훈 선수 머릿속에 이미 정립을 다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브도 지금은 어쨌든 해처리 위주로 먼저 폈고 드론 붙이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이브도 이제 올라갔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네, 구성훈 선수가 원뱃을 뜨는 타이밍에 바로 지금 뛰쳐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요. 네. 다시 한시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벌써 동기가 또 들어갑니다. 버러우. 예, 왜 일어났나요? 예. 그러니까 네. 버러우 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소수의 벌쳐 보내가지고 피해를 주고 있는 구성훈 네. 선수예요. 미드라이버 흑장도 지금 구성훈 선수가 돌리고 있고 정말 임박했습니다. 러시가. 네. 임박했어요. 네, 그렇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가까웠어요. 아, 나갔는데요. 자, 1-0업이고요. 네, 1-1업. 예. 1-1업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뱃을 추가가 될 테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웬만한 숫자 가지고 맞상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거든요. 이게 순수 히드라로 달려들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거 네. 뒷문으로 가야 돼요. 뒷문으로. 네, 저글링도 좀 숫자가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스캔범에서 딱 벗어났고 자, 예. 이게 예, 지금 3챔버라면 분명히 저글링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저글링 숫자도 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병력 빼놓고 있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네, 자리 널찍이 대충 이제 테란이 친구를 하고 난 이후에 널찍이 자리 잡게 되면은 그냥 달려들어서는 곤란하거든요. 네. 네, 뒷문에 마인맵을 좋네요. 자, 네. 달려들 수가 없어요. 예, 빈집 가는 척 하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한번 좀 늦추고 그 다음에 다수 해처리해서 병력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예, 일단은 마인에 걸렸기 때문에 한번 접었죠. 네, 저원이 추가하고 있는 신대근 선수입니다. 네. 자, 시즈모드 벽 타고 올라가는데 예, 시즈모드 해야 될 때인데요. 네. 자, 시즈모드로 아래로 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최대한 가깝게 가서 하려는 생각입니다. 자, 시즈모드 나 위에서 달려들어. 높습니다. 저울리로 아래쪽 히드라 밖에 없어요. 야, 잠깐이네요. 야,
될 겁니까? 뭐가 될 겁니까? 글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건 네. 정말 와, 야 장발이에요. 와 말이 안 나오네요 정말.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정유인의 홀로코스트입니다. 너무 진짜 일자로 달려들다가 네, 완벽하게 일자로 지금 다 잡히는 진짜 사륙의 현장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네, 아쉬운 것은 분명히 마인드 탱크 옆에 없었는데 저글링만 조금 아래쪽에 히트라 있는 병력에 추가가 됐으면 저글링이 앞으로 달려가면서 히드라가 좀 활약을 발휘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안 돼서 그냥 그대로 다 녹아버렸습니다. 예. 이제 벌초만 추가해도 돼요. 탱크는 많기 때문에 탱크가 첫 싸움에서 너무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벌초만 찍어서 나와도 되고 어쨌든 해처들이 다 뚫리고 드론 많이 붙인 건 좋지만 그 반작용으로 하이브가 좀 늦었다면은 상대방 공격 나올 때쯤 돼서 뒷문으로 파고드는 이런 시간 끌기 공격이 필요했는데 드랍십에 당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한시 쪽에 있던 드론까지도 화력이 다 잡혔어요. 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 세 번 쓰면 해처리 하나씩 그냥 떨어져 나갑니다. 예, 여기 지금 벌초에 정리됐어요. 멀티는 미네랄 멀티는 사실 큰 의미 없거든요. 사실 네. 지금은 아 가스가 필요한데요. 디파일러가 지금 나왔습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납니다. 어떻게든 이 병력을 몰아내야 되는데요. 야, 진짜 자다가도 이게 꿈에서 아까 그 네. 싸우던 장면이 신대문 선수 꿈에서도 나오면은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벌처는 추가 확장 기지 쪽으로 들어가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마인드 있고 여기 디파일러가 다크선 뿌리고 나와도 피해를 봅니다. 탱커 오줌 많습니까? 네. 네. 컨슘 개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 그동안에 멀티 정리를 자다가기 때문에 이거 참 어렵네요. 난감하네요. 난감해요. 위에도 견제를 당하겠네요. 올라가기만 하면 이거 드론 다 잡히죠. 예. 아, 여기에 히드라 2기가 지금 왔습니다만 벌수가 좀 많아요. 네. 싸움도 안 하네요. 네. 야, 이거 합격 제거하고 다세 드론을 잡아주면 구성 넣어줍니다. 울산이에요, 울산. 예, 이쪽 정리 끝났고 이제는 이 싸움 이제 컨슘 개발 됐거든요. 근데 컨슘 개발 돼서 나가려면은 마인 밟고 싸워야 돼요. 아, 이 뒤쪽 라인에 다세 탱크가 지금 위치했기 때문에 먹을 길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은 좁은데 문 뒤에 탱크가 저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네. 네. 아 지금 나가는데요. 많이 밟고 소음을 영감 쓰고 지금 싸우는데 뒷선에 탱크가 너무 많아 가력이 독습니다. 다크서 지옥이에요 여기는 이거. 예. 다크서 안 돼요. 제재 화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이번 경기도 잡아내고 3킬 야운킬 직전까지 갑니다. 야 히드라로 정말 지상병력으로는 엎드리도 하지 말아라. 네, 이런 식의 강력한 힘을 구성훈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네. 3승이에요 3승. 네 그렇습니다. 성기수 심상호 신대근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구성훈 선수 꺾을 상대가 아직까지도 못 나왔어.